자, 보세요. 자, 누구신지 잘 모르겠죠? 네, 올해 많이 유명해지셨는데요. 바로 누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립운동가 그렇게 말하면 50%는 유관순을 떠올린답니다. 그렇죠. 예, 그죠? 맞아요. 예, 유관순. 유관순 열사님. 딱 떠오르죠? 네. 예, 우리 공주가 배출한 유관순 열사 그 양 어머니가 되신 분이에요. 예, 모르셨죠? 지금까지. 네. 외국 사람이네요. 양군이라. 아유, 예. 그렇구나. 한국 어머니는 3.1 만세 운동 때 그날로 돌아가셨어요. 일본인들의 총칼에. 네네. 예, 요분은 그 이전에 우리 유관순 열사 어린 아기 때 이 기회로 여기로 데려왔어요. 공주로. 아. 천안뿐이잖아요. 뭐 천안뿐이세요. 병천. 근데 여기로 데려고 왔어요. 그 당시는 네. 공주가 충청도의 중심지였잖아요. 아, 예. 맞아. 학교가 다 여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공주가 교육의 도시. 교육의 도시. 네. 네. 그래서 영명학교를 세우신 분이거든요. 영명학교 세우신 사에리시 선교사님 부부가 되시고요. 이분이 유관순 열사를 여기 데리고 와서 2년이나 자기네 집에 데리고 기거하면서 공부를 여기서 영명학교 공부를 시키고 네. 그리고 양 딸로 삼아서 서울 어디로? 어느 학당? 이화학당으로. 맞아. 네, 보내서 오늘날의 독립운동가 유관순을 만들었죠. 그분이 네. 1900년에 이분이 우리 조선에 오셨는데요. 네. 1939년까지, 그러니까 약 40년간. 40년간. 네,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로. 네. 40년을 여기서 사셨으니까 사실은 미국인이라기보다는 그렇지. 네, 한국인이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이렇게 하시다가 남편분은 너무 젊고요. 네. 여자분은 늙은 사진밖에 없어서 늙은 걸 놨는데 남편분은 늙은 사진이 없어요. 아. 왜냐면 왜일까요? 젊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결혼하고 3년도 안 돼가지고. 아, 네. 네. 그래서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이 한평생을 네, 우리 조선에 남아서 여학생 네. 교육을 위해서 정말 내놓으라 하는 그 유명 인사들은 다 요분 밑에서 나왔다. 아,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신 대단하시죠? 분이시네요. 네. 사에리시 선교사님. 올해 국민훈장을 수여받으셨습니다. 아, 돌아가신 지 너무 오래됐는데 뒤늦게. 네, 올해 사에리시 선교사님 전기문도 나오고 세미나도 하고 예, 지금 한창 이제서야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이분이 할머니가 돼서 미국으로 들어가시고 안쪽에 들어가시면 유관순 열사랑 함께 살던 시절에 썼던 그릇들을 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릇도 있어요? 그릇도 있어요. 우와. 여기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방 하나, 몸. 예, 네, 그렇게 그냥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으니까 다 그냥 여기에. 다 여기 있죠. 예, 그분이 사용하셨던 그릇, 예, 교회가 유일하게 간직하고 있어요. 와, 빨리 보고 싶다. 빨리 보고 싶죠? 네, 갑시다. 네, 보여드릴게요. 네. 보고 싶습니다. 네. 네. 자, 들어오세요. 와보세요. 와, 와 대단하죠? 네. 너무 깨끗한데요? 아, 이 그릇이. 네. 최소 몇 년이 된 그릇이냐면 네. 예, 최소 이제 120년은 넘었다. 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와, 너무 잘 보존했어요. 너무 잘 보존이 돼 있죠. 네. 어디 가서 유관순 열사 그릇이나 유품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없죠. 네. 네, 앞으로도 없으세요. 멋있네. 앞으로도 없다고요? 앞으로도 없어. 다른 데서는 볼 수가 없는데 여기서만 여기서만 볼 수 있어요. 아. 이것도 수장고에 있던 거를 내놓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걸로 해도 이 금빛이나 이런 무늬가 그냥 남아 있어요. 네네네. 이게 이제 우리 사에리시 선교사님이 신혼을 시작하시려고 네. 신접살림 차리시면서 갖고 오신 미국에서 이게 오스트리아산. 이게 보니까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요. 네.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에서도 요 메이커 제품을 썼더라고요. 그 당시에. 대단하죠. 와, 여기에다 뭘 담아 드셨을까요? 이게 이제 일반 식사하던 그릇이에요. 네. 예, 유관순 열사가 아마. 뭐, 그냥 놔뒀다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깨끗하죠? 예, 깔끔해서. 네. 그렇죠? 멋있다. 예쁘다. 여기 우리가
여기 김구 선생님 사진 밑에다가 요거를 놨는데요. 네. 김구 선생님도 중요하고 훌륭한 분이시지만 그쵸. 김구 선생님 바로 옆에 서 계시는 저 두 손을 이렇게 모으신 네. 여자분 네. 그 여자분은 유관순 열사의 사촌 올케가 되시는 노마리아라는 장로고요. 네. 이 교회가 세운 영명학교 1회 졸업생이세요. 와. 아, 대단하시죠? 저분이 전국 최초로 여성 경찰서장을 지내시는 분이에요. 아, 저희 어머니께서 방범대장이시거든요. 지금? 방범대장하고 네. 상관이 없거든? 상관이 다른 거다. 아, 상관이 있어요? 많이 네. 있어요. 아니 제 친구들 중에도 영명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또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와, 그럼 이 대단한 역사 속에서 거기서 그 학교를 졸업한 거잖아요. 그 학교를 졸업한 거예요. 와. 네, 여기 오시면 또 야행 때 그 이야기들을 깊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다 들으실 수가 있고요. 다 네. 보실 수가 있어요. 아, 오면 선생님이 네. 다 해주시나요? 제가 다 할 수도 있지만 항상 네. 아, 그러셨구나. 네.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네.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만 공개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세요. 네. 네. 오늘 우리가 공주에 있는 근대 문화에 대해서 좀 알아가면서 공주에 대해서 알아봤잖아. 어땠어? 좋았어. 딸 덕분에 이런 것도 와서 구경도 하고 여행사면 여행 못 가는 이런 내 고향에서 이렇게 데이트하니까 좋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요즘 여행도 못 가고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쳐 있는데 오늘 나도 이렇게 엄마랑 같이 이 공주의 자랑, 공주의 근대 문화에 대해서 또 같이 보니까 왠지 고향이지만 여행 온 느낌 그렇지. 그런 느낌을 받았어. 좋았지? 그래, 그래. 좋아, 좋아, 좋아. 좋았어, 좋았어. 네. 공주인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하루였던 것 같아. 어쨌든 그치? 딸 덕분에 좋은 구경했네. 공주인디도 한 번도 이런 데를 걸어보지를 그러니까, 못했거든. 그러니까 나도. 그리고 산성공원도 한 번도 못 올라가봤고. 그랬는데 어쨌든 딸 덕분에 잘 된 거. 나도 즐거웠어. 네, 그래, 우리 어쨌든. 앞으로 또 이렇게 자주. 그래, 다음에 또 오자. 그래. 그래. 알았어, 다음에 또 오자. 방범 대장님. 그래, 알겠어. 여기 이거 보자. 와, 진짜 좋다.